이름 유재석, 생년월일 1972년 8월 14일, 올해로 49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국민 MC 유재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출신입니다. 91년도에 입학했으나 재학생 시절 방송을 시작해서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 출연을 핑계로 결석이 잦았는데 방송에 나오지 않자 알고 보니 친구 집에서 개그 연습을 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3사 연예, 백상 예술대상을 포함해 역대 최다 대상 수상자입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횟수는 총 15번으로 그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연속으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방송 3사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연예인으로 이 기록은 대한민국에서 유재석과 강호동 단 두 명입니다.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각각 2010년, 2018년생으로 딸의 이름은 이적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은 유나은으로 아내인 나경은에서 경자만 뺐습니다. 미국의 O-1 비자를 발급받은 최초의 연예인입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발급되는 특수재능 비자로 발급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유재석은 발급 시점 이미 수상 경력이 너무 많아 발급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네네치킨 CF를 찍은 적 있습니다. 과거 유재석의 아버지는 마니커라는 닭고기 가공업체에 상무로 재직한 적 있는데 네네치킨 창업주인 현철호 회장이 과거 마니커의 직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인맥으로 CF를 찍게 된 네네치킨은 유재석 CF 이후 단숨에 유명해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비바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유재석의 끼를 알아본 담당 PD는 유재석에게 개그맨 시험을 권유했고 유재석은 당시 20살의 나이로 KBS 최연소 공채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타이틀은 SBS 공채 7기 개그맨 김홍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담 제조기입니다.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유재석의 미담은 2001년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서 공개된 적 있는데요. 사랑의 쌀 나누기 코너에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처지를 듣고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도 개인적으로 밑반찬류를 싸서 몇 차례나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미담은 나중에 인터넷에 퍼지면서 유재석의 호감도가 대폭 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유재석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아내 나경은 아나운서는 개신교 집안인데 종교의 차이 때문에 결혼해서 사소한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시절 나이트 죽돌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과 제보에 따르면 이성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고 그냥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방송 초반 카메라 울렁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데뷔 초 한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NG가 발생했는데 500명이 보는 앞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 일이 트라우마로 잡혀 진지하게 기술을 배울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KBS에서 데뷔했지만 방송 활동은 MBC에서 제일 오래 했습니다. 유재석의 간판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경우 무모한 도전 시절 권석 PD의 오랜 삼고초려 끝에 MBC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무명 시절 김용만의 집에서 자주 잤습니다. 하루는 다같이 아침을 먹으러 식탁에 모였는데 고기 반찬이 없자 반찬이 풀밖에 없네요 하면서 반찬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수와 저작권자의 자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선보인 곡들도 일부 유재석의 참여가 있었던 편이고 현재는 유산슬이라는 예명으로 트로트 활동도 병행 중입니다. 유재석은 방송활동 기간 동안 총 23곡의 음악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작업 참여는 작곡, 작사 모두 포함되며 23곡 중 실제로 본인이 부른 노래는 17곡입니다. 기부의 왕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 매달 500만원씩 15년째 기부 중이며 나눔의 집에 6천만원, 위안부 관련 시설에 기부한 금액만 현재까지 약 3억원이 넘어갑니다. 여담으로 유재석은 기부할 때 절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 설문조사에서 결혼하고 싶은 연예인 1위에 뽑힌 적 있습니다. 여성지향 사이트에서 신급인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신기한 점은 결혼 후에도 관련 설문에서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험, 삶의 현장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 있습니다. 98년, 99년 나뉘어서 총 두 차례 출연했는데 첫 번째는 스티로폼 공장, 두 번째는 지석진과 함께 수박밭 체험을 했습니다. 조동아리 모임의 일원입니다. 조동아리의 뜻은 주동아리 플러스 아침조 플러스 동아리의 합성어로 밤새도록 수다만 떠는 모임입니다. 조동아리 멤버가 한번 모이면 카페에서 딸기 쉐이크 하나로 5시간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조동아리 멤버들은 모두 술을 못하는 편이며 맥주 반캔으로도 취한다고 합니다. 유재석을 기준으로 U라인이라는 일종의 인맥라인이 있습니다. 유재석과 방송을 같이 하며 패널, 보조를 맡는 연예인들이 줄을 이루는데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불립니다. 주요 멤버로는 무한도전과 런닝맨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기준 런닝맨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런닝맨이 10주년이 되는 순간 유재석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예능 역사상, 3사 모두 방송 20년 이상을 활동한 연예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물 소개해주는 남자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